네, 누군가의 말을 통해 시장의 핫한 이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말말말 시작할게요. 네, 오늘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입니다. 경계 강화해야 한다. 네, 요즘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인들이 많이 오가는 주변국들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의 유명 관광지에서는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간판까지 등장했습니다. 작년에 일본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무려 1천만 명이 육박했습니다. 특히 이번 중국 춘제 기간에만 약 7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일본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호주는 우한에서 시드니로 오는 비행기 탑승객의 경우 탑승객을 가려내겠다고 밝혔고요. 이 밖에 중국과 인접한 러시아도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우한 폐렴이 심각도를 실제보다 축소해서 발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피터 코딩리는 중국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라고 지적했고요. 또 홍콩대 위안고용 교수는 2003년 사스 때와 같은 전염병 확산 단계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다음 말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탄핵은 사기다. 전날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됐죠. 트럼프가 민주당의 탄핵 주장은 사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존 볼턴 전 보좌관이 증인으로 소환되고 싶어 했었는데 증인 참석이 불발됐습니다. 트럼프는 볼턴의 증언은 국가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첫날 탄핵 심리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치열하게 기싸움을 펼쳤지만 물론 공화당의 우승으로 끝났죠. 여기에 대해 트럼프는 심판을 지켜봤다면서 우리 팀이 매우 잘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유럽 국가들에게 새로운 무역 합의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합의 시한에 관해서는 내 마음속에 날짜가 있다. 꽤 이른 날짜다라고만 말하고 공개적으로 날짜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또 유럽이 미국을 오랫동안 이용해왔다면서 EU와의 무역 협상이 중국보다도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밖에 이슬람권 7개국 출신들의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확대하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다음을 알아볼게요. 다음은 해수부의 문성혁 장관입니다. 한국이 예비 불법 어국인 IUU에서 4개월 만에 벗어났습니다. 미국이 작년 9월에 한국을 예비 IUU 국가로 지정했었죠. 이유는 한국의 원양 선박 두 척이 어장 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계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IUU로 지정되면 업계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수산물 수출입이나 한국 선박이 미국으로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수부는 미국과 즉각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양국은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면 IUU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바로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고 결과적으로 미국 해양대기청은 적합하다라고 보고 이번에 예비 적격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우려했던 우리 기업의 수출입이나 선박 운항 금지 피해는 다시는 없을 전망이라고 하네요. 다음을 알아볼게요. 다음은 카카오페이의 류영준 대표입니다. 네, 카카오가 증권업에 진출합니다. 이 핀테크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를 통해서죠. 이 카카오페이는 바로 투자증권 인수 자격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 카카오페이의 증권 진출이 자본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자본시장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같은 전통적인 투자회사가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 사상 최초로 IT 업체가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 카카오페이는 금융서비스를 넘어서 투자와 금융상품 판매가 가능한 종합금융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또 카카오톡을 활용하면 기존 업체를 제치고 단숨에 업계 강자가 될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이외에 비바 리퍼블리카의 토스도 이 금융투자업 진출을 노리고 있고 이미 작년 5월에는 금융당국의 심사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카카오페이에 이어서 다른 핀테크 업체의 증권업 진출도 증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경제 이슈까지 모두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말말말 함께하셨습니다.